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는 없고요. 이 영장문은 풀이가 주부와 술부를 확실히 나눠줘야 돼요. 뭐가 주어인지, 뭐가 술부인지. 자, 1번 보자. 사실상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는 이가, 얘가 주부죠. 그치? 중대한 실수다. 얘가 술부가 되겠죠. 이렇게 주부와 술부는 확실히 나눠줘야 됩니다. 어? 주어. 주어 자리. 그치? 아우, he is rich. 주어가 he잖아. 얘를 주부라고 그래. 그리고 is rich. 얘를 술부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 처음 들어봤어. 미안해.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해서. 자, A번 봅시다. You think. 당신은 생각해? 당신은 생각해? 아니죠. 그치? 생각한다는 말은 없어. 생각하는 것은 이라고 했죠. 중대한 실수다. 중대한 실수다.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치? 피드를 쓰든, 시리어스를 쓰든 상관이 없죠. 자, 답은 뭐 바로 갑시다. 그대로 쓴 거, 주어와 술부를 그대로 쓴 게 어디 있어? D번이죠. 생각하는 것은 뭐를 생각해? 네가 아는 것을. 뭐 할 때? 사실상 네가 don't know가 생략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사실상 모르고 있을 때 네가 아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 얘기가 뭐야? 사실상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중대한 실수다. 그치? 상관없고요. 자, 2번 봅시다. 이 시간에는 빈 택시를 잡기가 참 힘들군요. 힘들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불가능한 건 아니죠. 힘들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B번은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다음에 하드, 이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난이성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써야 되죠. 그래서 하드 다음에 투부정사 쓴 건 맞습니다. 오동그라미 해봐. 이 오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첫째, 무생물의 소유격. 두 번째, 동격. 세 번째, 뭐뭐 중에서. 무생물의 소유격이 뭔지 알죠? 뭐 이런 거예요. 지붕. 무엇의 지붕? 그 집의 지붕. 그 집이 소유하고 있는 지붕이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무생물의 소유격이죠.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빈 택시예요. 이 시간이 빈 택시. 이 시간의 빈 택시. 그치? 이 시간을 이 빈 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거지. 자, 계속 가봅시다. 뭐 D번은 답이 안 되는지 알겠죠? 난이성 형용사라고는 투부정사를 써야 되니까 easy, hard, difficult 이런 것들 다음에 그러면 A번하고 C번이네요. 이 시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시간이 빈 택시인지 아니면은 이때 오는 뭡니까? 뭐뭐 중에서죠. 하루 중에서 이 시간이 되겠지.
아니면 하루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 중에서도 되고 무생물의 소유격도 되는 거예요. 자, 답은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빈택시야 아니면은 하루 중의 이 시간이야. 이 시간에는 이잖아. 그치? 이 시간에는 빈택시를 찾기가 힘들다죠. 10번이죠. A하고 C하고 어떻게 달라? A번은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빈택시를 찾기는 힘들다. 얘는 하루 중에서 또는 그 하루 중에서 약 이 시간이죠. 약 이 시간에 빈택시를 찾기는 힘들다. 중 예수라는 거잖아. 2번을 쓴 거는 10번이죠. 이 시간에는 빈택시를 찾기가 참 힘들군요 라고 했을 때 하루의 그 시간이다. 얘는 이 시간의 빈택시를 찾기는 힘들다고. 얘는 하루 중에서 그날 중에서 이 시간대에 빈택시를 찾는 건 힘들다고. 얘는 이 시간에는 이잖아. 근데 얘가 이 시간의 빈택시잖아. 됐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난이성 형용사가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거하고 오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하고 동격은 아닌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 생각해봐. 시티 오브 얘가 뭡니까? 서울이 가지고 있는 서울 안에 있는 도시잖아. 그치? 이거를 생각을 해야겠죠. 됐나? 자, 3번 갑시다. 보였답니다. 과거죠. 그러면 비행기를 탄 건 언제야? 대과거죠. 과거 완료 써야겠지. 자, 뭐 A번 도시가 우리 시야 안으로 왔다. 과거에 우리 시야 안으로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야에 보였다는 얘기지. 뭐 할 때 우리 비행기가 약 1시간 동안 날아갔을 때 과거 완료 쓰고 있죠? 하자 없습니다. A번이죠. 자,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 주어와 출구를 확실히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작문에서는. 자, 시번을 쓴 사람도 있는데, 자, 보자. 우리가 탔던 비행기죠. 우리가 탔던 비행기가 약 한 시간 동안 날아가고 나서 그 도시가 보였다. 얘는 왜 답이 안 될까요? 완전한 문장이지. 다음에 됐을 썼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문장을 쓰고 있어. 됐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첫째, so 형용사나 부사가 있고 또는 so 다음에 형용사 명사가 있고 또는 so 다음에 수량 형용사 many much few little a few나 a little은 안 돼. 다음에 명사가 있거나 such a 형용사 명사 또는 such 다음에 뭐 복수 명사 이런 것들 다음에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앞에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그럼 얘는 결과의 부사적이 되죠. 그 외에는 that은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죠. 명사 자리에서 that절이 주어 자리든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든 비동사의 주격 보호 자리든 이런 명사절 자리에서 완전한 문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일단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가 않죠. 이러한 것들이 안 보여요. 일단 그러면 1번의 형태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다는 건데 문장이 끝나고 나서 왜 동격도 아니고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냐는 얘기야. 앞에 명사가 없잖아. 그치? 틀렸죠? 쓸 수 없죠? 그치. 그래서 답은 A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말이 안 되고 B하고 D는요. 자, 4번 보자. 그의 꿈이 실현될 날이 반드시 오고 말 것이야. 실현될 날이, 실현이 안 됐죠? 미래죠. 오고 말 것이야. 미래죠. 됐죠? 자, 시간 명사 다음에 왜는 관계부사죠. 시간명사 다음에 왜는 관계부사입니다. Come true. 실현될 거야. 미래로 쓰고 있죠. 그 날은 확실히 올 거야. 미래로 쓰고 있죠. B번이죠. B번이네. A번. B번 쓴 사람 있어? 저요. 자, B번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 자, 그의 꿈이 실현될 그 날이 비투부정사다. 비투부정사가 무슨 뜻이 있죠?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의 뜻이 있죠? 그러면 예정 아니냐라는 얘기야. 그죠? 비투부정사 예정으로 쓰인 거 아니냐? 주어가 뭐일 때 씁니까? 비투부정사는. 사람일 때 이 비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요법으로 이 다섯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으로 쓰일 때에는 사물이 주어이기 때문에 비투비피피의 형태로 쓰는 거예요. 수동태로 쓰는 거죠. 가능일 때 주로. 자, 그 집은 is to be seen. 이렇게 언덕에서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한 단어로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능을 나타내는 게 뭐야? 가능을 나타내면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I, B, L이 A, B, L이죠. 그래서 B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지 않은 경우는 사람이 주어여야 돼. 지금은 사물이 주어기 때문에 예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물이 주어고 비투부정사를 쓰면 뭡니까? 명사적 용법이 돼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때 to는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진짜 얘가 뭐뭐 하는 것이면 to가 생략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동사 원형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답은 A번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5번.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 홀에는 꽃이 장식되어 있었다. 홀에는 그러면 얘가 주부가 되는 거지. 꽃이 장식되어 있었다가 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근데 왜 도치를 시켜? 투부정사 다음에 도치시키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뭐뭐 하기 위해 주어 동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A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네. 자, B번 봅시다. 꽃이 장식되었어요. 홀 안에. 그치? 자, 꽃이 장식되었었다. 그 이전에 되었었다. 좋아요. 홀 안에. 뭐 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누가 축하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투부정사의 주체는 주어이기 때문에 없는 거죠. 꽃이 축하해? 말이 안 되죠. 꽃이 축하하는 건 아니잖아. 10번. 자, celebrating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아무튼 얘는 동명사 주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동명사 주어는 동사가 나와야지 왜 또 명사가 나와? 그럼 얘가 주어겠죠. 홀이 축하해? 말이 안 되죠? 답은 B번이죠. 꽃으로 장식되었다라는 얘기죠. In celebration of 네 맞춰야겠지. 무엇무엇을 축하하여 무엇무엇을 축하하여 축하하여 또는 축하하기 위해서라는 콜로케이션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전치사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번.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들이 여기까지가 주어죠. 주부. 나머지가 순부가 되겠죠. 온